대통령 비서실하고 네. 내각 간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.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중심을 두고 누가 더 힘이 있느냐는 항상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. 그렇겠죠. 수석이 차관급이거든요. 네. 여기는 장관입니다. 각 부처는요. 네. 네. 근데 솔직히 장관들이 수석한테 말 함부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꼼짝 못하죠. 못합니다. 왜? 네. 장관의 업무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그게 민정수석실에서 합니다. 그럼 정무수석실 의견도 거치고 하거든요. 네.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. 제가 할 때는 계속 했습니다. 대통령한테 이 장관을 이렇게 근무합니다. 아. 또 예전에 유명한 정치인 하신 말씀 있으시죠? 네. 권력의 크기는 권력자의 거리에 비례한다고. 예, 그래서 실은 그 정말 이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곳, 대통령실이라는 곳은요.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록 보좌하는 스태프 기관이 돼야지 이게 라인이 되면 안 된다는 네. 거죠. 근데 봤을 때 이번에 네. 이진복 수석의 말이 하여튼 지금 지가 얘기한 거니까 태영호가 네. 그게 사실에 근거했다 그러면 공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네. 이미 여권은 국민의힘은 그렇죠. 공천권을 대통령실이 이미 갖고 있다라는 게 천하에 폭로된 거 아니에요? 그 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당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. 대통령실에 예. 윤석열도 있고 김건희도 있고 다 있겠지 그리고 인핵관들 예. 이들이 공천권을 갖고서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? 어떻게 봐야 돼요? 솔직히 그 말하면 역대 대통령들이 예. 공천권에서 어느 정도의 대통령 의사를 물어봅니다. 근데 그건 근데 그게 이제 예.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? 옥새를 가르고 옥새를 가지고 나르샤가 됩니다. 예전에 김무성. 예, 그런 분 있었죠. 예. 예. 당대표 옥새를 예. 가지고 나르샤 해가지고 뭐 있었는데 진박 논쟁했던 예, 거. 뭐 진박, 찐박, 친박, 원조 진박 하여튼 뭐 우리나라가 무슨 그 저 아무리 호박을 열심히 심는다도 박이 그렇게 많으면 안 되죠. 네. 그런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. 대통령이 의도합니다. 그걸 갖다가 실은 정무수석이 하는데 네. 이게 과도하면 안 되고요. 그렇죠. 이걸 하더라도 솔직히 우회적으로 해야 됩니다. 저도 뭐 제가 그걸 했었거든요. 그 민정에 있으면서 제일 예민한 게 국회 대정부 질문입니다. 이게 생방송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국회 운영위는 대통령실만 집중돼가지고 질문합니다. 제가 그냥 답변자로도 쓰고 또 옛날에 비서실장이 답변하면 뒤에 가가지고 순발력 있게 쪽지 넘겨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게 펜으로서 모르니까 그것도 국지가 내인 펜으로 씁니다. 아. 키워드만 착착착 써가 앞으로 착 넘으면 다가다가 제가 어떤 예전에 모 여의원님한테 경고도 받았죠. 그 뒤에 나서지 말라고 해가지고요. 받았는데 네.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. 솔직히 거짓말 많이 합니다. 저도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. 네. 그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런 일 터지지 않습니까? 네. 사실 저는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. 이 솔직히 지금 가장 이 정부 대통령실의 문제는요. 여러 여건상 추진하는 게 평가를 하면 60점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좀 더 90점, 100점 신드롬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. 네. 자기들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요. 예. 그러니까 과도한 오바의 말이 나오고 아첨의 말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정무수석, 오케이. 한일 관계 뭐 이야기하고 당의 협조를 구한 건 사실이다. 그런데 뭐 태용 의원이 그걸 갖다 공천까지 이렇게 연결시킨 것은 좀 오바 같다. 간단하게 탁 줄여버리면은 위법도 없고 탁 합니다. 나는 전혀 그런 말 한 거 없습니다. 그러면 국민은 통째로 다 안 믿어버립니다. 그렇지. 그러니까 거짓말도요. 예. 기술입니다. 국민들이 볼 때, 아, 약간 아리까리하다. 에이, 그래도 뭐 행정권이니까 믿어줘야지. 요 정도 돼야 거짓말을 기술있게 하는 거지. 통째로 그냥 잘라먹다가는요, 국민들이 그럽니다. 아, 쟤는 피노키오다 그럽니다. 왜 그러는 거예요? 지금 대통령실인 사람들은? 그만큼 자기 권력에 취해 있는 거죠. 이게 말입니다. 안 보이는 거예요, 아무것도 지금? 그 대통령의 스타일에 따라서 같이 달라집니다. 아. 대통령 스타일이 워낙 강성으로 나가니까. 예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각들이 실은 꼼짝을 못 하지 않습니까? 네. 저는 요번에, 저는 저 앞에 이제 자꾸 제가 불행한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이태원 그때 참사를 봤을 때. 네.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. 아, 이상민 장관 말 실수업 한 건 분명합니다. 그런데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도 여기가 실세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누구 하나 팟을 못 합니다. 아. 그럴 때는 민정에서 잘라줘야 됩니다. 이거는 민심이 이렇지 않습니다. 라고 말해줘야죠. 물론 그러다가 이제 저처럼 이제 500일 국립 호텔 가면 안 되고요. 네. 네, 그거는 좀 너무 그런 거고 하지만 잘라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자를 게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번에 단적이 내려나 보십시오. 네. 저는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김태현 줄 알았습니다. 아니
어떻게 지금 한미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미국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 문제였지 않습니까? 안보 문제. 그 관련해서 외교부 장관이 발표를 안 하고 안보실 1차장이 발표를 합니까? 실질적인 핵 공유라고.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상 박진 장관은 아예 없어요. 지금 한일 정상회담도 없어요. 그게 이제 자칫 그게 더 심하면 비선실세로 가버리는 겁니다.